제 채널에 다시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고 내용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워터파크에서 물놀이를 하는 사람들, 맑고 화창한 날씨의 방문객들은 워터슬라이드를 타고 파도를 타며 놀고 있었다. 그런데 잠시 후 갑자기 남자가 물속으로 사라졌고 수영장 펌프 안에서 발견된다. 2009년 7월 여름, 영국 출신의 10대 소년 나단 클라크는 그의 아버지인 짐 클라크와 새엄마, 그리고 남자 형제 리스와 함께 여름 휴가를 떠난다. 태국 방콕으로부터 약 200km 거리에 위치한 파타야 워터파크에 도착한 가족은 그곳에서 곧장 수영장으로 가 물놀이를 즐긴다. 당시 물속에서 리스와 함께 놀고 있던 나단은 실수로 자신의 물안경을 떨어뜨렸고 이것을 찾기 위해 물 안으로 잠수한다. 그런데 나단이 잠수한 뒤 약간의 시간이 흘렀음에도 물 밖으로 나오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리스와 아버지 짐은 물 안으로 들어가 그를 찾아보았지만 어디에서도 흔적을 찾을 수 없었다. 상황이 잘못됐음을 감지한 아버지는 즉시 보안요원에게 도움을 청했는데 이때 보안요원은 짐이 장난을 친다고 생각한 듯 즉각적으로 대응하지 않았고 특별한 대응 없이 기다리라는 말만을 한다. 약 30분의 시간이 흐른 뒤 짐은 보안요원들과 함께 수영장 펌프실로 향하였고 그곳에서 수문을 열자 이미 생명신호가 느껴지지 않는 나단이 물과 함께 쏟아져 나왔다. 조사 결과 나단은 수영장 바닥에 있던 철제 그릴을 들어 올렸고 이후 안쪽에 떨어진 고글을 주우려다가 펌프실로 빨려 들어간 것으로 밝혀졌다. 그리고 사건 이후 워터파크는 나단의 가족들에게 보상을 약속하였지만 짐과 그의 가족들은 이미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입은 뒤였다. 디즈니랜드, 유니버셜 아일랜드, 식스플래그, 칼라하리 리조트 등 미국에는 수많은 놀이동산들이 있어 많은 가족 단위의 사람들이 주기적으로 이곳에 방문해 여가 시간을 보낸다. 그런데 이 놀이동산에서는 과거부터 각종 사건 사고가 자주 일어났었는데 그 중에서도 비교적 최근에 발생했던 캔자스 시티의 미친 워터 슬라이드 사건을 들 수 있다. 2014년 7월에 개장한 슐리터방 캔자스 시티 워터파크에는 미친이라는 이름의 워터 슬라이드가 존재하는데 이 시설물은 약 50m가 넘는 높이로 설계되어 개장 초기부터 세계에서 가장 큰 워터 슬라이드로 이름을 알린다. 워터 슬라이드는 시작 구간부터 거의 수직으로 떨어지도록 굉장히가 빠르게 설계되었고 이후 두 번째 구간을 지나 도착지에 도착하게 되는데 이때 슬라이드의 최고 속도는 시속 100km에 달한다고 한다. 그러던 사건 당일인 2016년 여름 슐리터반 워터파크에서는 공무원들과 그의 가족들을 초대하는 행사가 있었고 이곳에 참여한 하원의원 스콧 슈왑은 자신의 아내와 아들 케일럽 슈왑을 비롯해 두 명의 아들들을 데리고 워터파크로 향한다. 그곳에서 곧장 워터 슬라이드로 향한 가족들은 슬라이드를 타기 위해 대기하였고 곧 순서가 돌아왔을 때 아들 케일럽은 두 명의 여성과 함께 슬라이드 위에 탑승한다. 출발 대기 중이던 슬라이드는 곧 50m 아래로 하강을 시작했는데 바로 그때 갑자기 슬라이드는 속도가 붙은 채 공중으로 떠올랐고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된 그물망으로 날아갔는데 이때 그물망을 지지하고 있던 금속 기둥에 케일럽과 여성들이 충돌한다. 이후 두 명의 여성들은 가벼운 안면 부상을 입은 채 아래 수영장으로 내려왔지만 사건 발생 직후 심각한 피해를 입은 케일럽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상태로 수영장으로 떠내려왔다. 이미 손을 쓸 수 없는 상태였던 그를 본 사람들은 케일럽의 엄마와 동생이 수영장으로 접근하는 것을 극구 말리기까지 했다. 사실 워터파크에서는 워터슬라이드를 개장하기 이전 안전 테스트에서 종종 슬라이드가 공중으로 떠오르는 현상을 발견하였지만 별다른 조치 없이 그대로 개장하였고 이는 탑승자들을 심각한 위험에 빠뜨리기에 충분했는데 그 결과 워터슬라이드 개장 이후 두 건의 뇌진탕을 비롯해 총 13건의 부상이 보고되었다. 사건 직후부터 이어진 소송은 사건 발생 약 18개월이 지난
2018년까지 계속된 끝에 두 명의 워터파크 임원과 놀이기구 설계자 그리고 워터파크 소유주 등이 모두 기소되었다. 그리고 케일럽의 가족들은 사고와 관련된 합의금으로 한화 약 246억 원을 보상받았고 법적 절차가 모두 완료된 뒤 해당 워터슬라이드 시설은 전부 철거되었다. 2008년 6월 미국의 유명 놀이동산인 식스플래그에서 굉장히 끔찍한 사건이 발생한다. 조지아 주마블턴에 위치한 이 놀이동산은 1961년에 개장한 식스플래그 체인의 두 번째 놀이동산으로 약 36만 평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크기의 부지를 자랑하는데 이것은 4만 평에 불과한 롯데월드보다 약 9배 큰 크기였다. 6월 28일 토요일 오후 2시경 당시 놀이동산에 방문한 수많은 사람들 중에는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출신의 17세 소년이 있었다. 롤러코스터를 타기 위해 대기하던 그는 배트맨이라는 이름의 롤러코스터에 탑승하였고 정해진 구간이 모두 지난 뒤 기구에서 내린 그는 갑자기 위험지역으로 진입한다. 롤러코스터 열차는 속도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일정한 거리에 울타리를 설치해 사람이 넘어오지 못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었지만 그는 친구와 함께 알 수 없는 이유로 울타리를 뛰어넘어 안으로 진입하였다. 2m 높이의 담을 넘어 제한구역으로 들어간 그들은 무언가를 찾는 듯 주변을 두리번거리고 있었는데 바로 그때 시속 80km의 속도로 빠르게 지나가던 롤러코스터에 의해 A는 목 부위에 사고를 당해 세상을 떠난다. 해당 롤러코스터는 약 800m에 달하는 곳으로 기구에 앉아서 탑승하는 기존 시설과 달리 허공에 매달려서 운영되는 시스템이었고 이로 인해 빠른 속도로 달려오던 탑승객의 발은 충돌 시 굉장히 치명적일 수밖에 없었다. 조사 결과 그들이 울타리를 넘어간 이유는 앞서 배트맨 롤러코스터를 탈 당시 착용하고 있던 모자가 울타리 안쪽으로 날아갔고 이를 찾기 위해 울타리를 넘었던 것이라는 목격자의 진술이 있었는데 또 다른 목격자는 그들이 담을 넘기 전 호기심으로 담을 넘고 싶다며 대화하는 것을 들었다고 한다. 사건 직후 놀이공원은 해당 롤러코스터를 즉시 운영 중단하였고 명확한 조사가 이루어진 뒤 다시 운영이 재개되었는데 다행히 함께 담을 넘었던 친구는 다친 곳 없이 무사하였다. 이 세 가지 사건을 교훈 삼아 예상치 못하게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모두가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에 대한 의견이나 보고 싶은 영상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